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일주일간 휴가 기간을 보내고 제가 오늘 복귀를 했잖아요. 네. 휴가 기간 동안 돌아오기 싫다라는 느낌을 가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증시 흐름 보니까 한 주간 많은 증시 참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또 영롱 앵커도 얼마나 심적인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었을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휴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짊어지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암울하고 분위기가 쭉쭉 처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에 귀결되는 건 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걸로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또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내용들 그리고 시장을 얼마나 달래주게 될지 이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시장을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네.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 부침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뭐 그러한 걱정을 다 내려놓고 출발할 수는 없는 장이 연출될 텐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일단 시장에 대한 정리 살짝 먼저 네.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 엉클어진 실타래, 뭐 깨진 유리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엉클기도 쉽고 깨트리기도 쉬운데 이걸 다시 되살리고 엉클어진 걸 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느낌이었죠. 시장의 부담은 많이들 얘기하셨겠지만 코로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율, 외국인의 매도, 중국의 규제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 등의 영향 속에 지난주 코스피는 3.5%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7%나 빠졌습니다. 2주 사이에 이 증시에서 시가총액은 200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고요. 외국인은 연초부터 30조 원을 매도했고 9거래일간 8조 원을 또 국내에서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거래일간 하락하면서 무려 12%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잭슨홀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혹은 8월의 고용을 보고 9월 FOMC에서 구체화된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가를 이야기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두 달간 미국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8월 고용까지 좋으면 거의 기정 확실화되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고용까지는 보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조금 많이 나오고요. 잭슨홀 파월 의장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8월 27일 밤 11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걱정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사인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린 또 이때까지 기다림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놓고 굉장히 의견 분분합니다. 반등할 거야?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일단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곳은 여기입니다. 하이투자에서는 수출 증가율을 감소하고 있다. 지금 추가 매수할 때 아니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주식 비중 지금의 50%로 낮춰야 돼라고 말합니다. NH투자 근본적인 불안감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은 아니더라도 올라갈 여지는 좀 없어 보여라고 의견을 냈고요. DB금융에서도 테이퍼링 시나리오 나오고 나서 접근하자라고 목소리 냅니다. 반대로 지금 주식 비중 축소하는 거 너무 늦었어. 오히려 실적주 매수해야 돼라는 시각도 있고요. 테이퍼링 공식화되기 전까지가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분분하죠. 분분한데 저 이거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건 네. VIP 자산 운용의 코멘트인데요. 주식 비중 축소임이 늦죠. 실적 기업 매수 이거는 빼고 여기까지만. 사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더 줄입니까? 다 이제 마이너스인데다가 네. 그 손절 라인을 이미 벗어난 종목들이 많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새롭게 구성하고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도 과거 같았으면 제 투자 성향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되기 전까지 지금부터 저점 매수해서 그때 나아지면 올라가는 거 즐겨야지 이랬는데 말 그대로 지금 저희 제작진도 얘기하는 게 돈이 없다. 네, 맞아요. 개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이렇게 할 돈이 없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는 동안 개인이 계속 샀으니까 다 받아냈잖아요. 네. 네. 그들이 살 돈이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심리적인 위축이 오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영향 속에 반대 매매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걱정이죠. 그리고 저희가 악재성, 그러니까 변수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증권가에서 반대 매매를 할 때는 그날 시초가 하한가로 일단 던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비투를 한 개인들의 걱정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또 하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에서는 지금 3060이라 아직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3000선 깨지면 반대 매매가 정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걱정스러워요. 예, 3100선은 그래도 지켜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젠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3000선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네. 요즘 시장인데요. 아, 참 마음이 무겁네요. 예.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 업데이트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네. 이슈들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SK와 SK 머트리얼즈가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SK의 고유의 투자 역량과 SK 머트리얼즈의 사업 개발 역량을 함께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건데요.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 하위에도 관련 관계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도 집중하면서 사업 가속도를 더 붙일 것이다 라는 시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는 지난 5월에서부터 2025년에 글로벌 1위 반도체 종합소재 그리고 배터리 종합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합병도 이런 목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좀 지배구조가 단순화될 수 있을지 머트리얼즈와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SK와 SK 머트리얼즈의 지주사업 부문을 합치고요. 따로 특수가스 신설법인은 떼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 역량 더 강화해라. 그리고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역량과 사업 역량을 함께 합쳐서 지배구조도 조금 더 단순화할 뿐더러 투자 주체, 그러니까 SK로 묶이면서 조금 더 투자 쪽으로도 가속도를 낼 것이다. 이러면 시너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SK가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SK가 시간의 거래 4% 강세를 기록했고요. 머트리얼즈는 좀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이 보시는 건 SK의 일봉 차트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참 지지부진했고 지주사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주가가 못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 이후에 SK의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이 좀 탈피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도 그렇고요. 올해 두산, 뭐 LG 막 각 대기업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떼고 붙이고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그 변화들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또 SK가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뭐 지주사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으니 역시 주가도 좀 집중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주에 대해서도 간간히 이게 워낙 온탕과 냉탕을 많이 오갔어요. 어떤 날은 좋다고 브리핑을 해드렸고 어떤 날은 또 악재가 쏟아졌다고 브리핑을 네.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선망을 해내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BBIG 당연히 기억하실 테고 지난해 BBIG 중에서 가장 못 갔고 가장 실망감을 많이 했던 게 마지막 G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요. BBIG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곳이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KRX의 게임 K뉴딜 지수 많진 않지만 시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른 업종군들을 생각한다면 네. 충분히 선방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주 한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들 물론 있습니다만은 신작이 잘 터져주면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시 일정들 한번 시간 순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다음 장을 확인해 보시면
일단 가장 가까운 게 넷마블입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 8월 25일에 출시 예정인데요. 이 게임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뭐 기대감들이나 뭐 여기서 잘 돼야겠지만 넷마블이야 지분 가치에 대한 메리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살짝 논외로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8월 26일에 정식 출시되고 24일에 사전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NC소프트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여기서 못하면 지금 리니지가 약간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터져줘야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NC소프트 입장에서도 마음이 졸였으면 리니지 W를 갑자기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종합판을 리니지의 종합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작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사전 예약에서 좀 신기록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걱정이 많으셨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9월에서 10월 중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는 이제 붉은 사막 출시가 좀 미뤄졌는데 계속 지연되네요. 너무 늦진 않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출시 일정 이렇게 살펴드렸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크래프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장중에 크래프톤이 51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으니까 드디어 회복을 했죠. 네. 물론 마감 종가는 공모가를 좀 하회하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관심이 가는 거죠.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증권가에서도 커버리지를 새롭게 개시하는 곳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세계증권사에서는 낮게는 51만 원, 높게는 72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크래프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실망감을 좀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는 매수 시점인지 NC소프트 크래프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가 상당히 궁금한데 NC소프트는 봄에 기록했던 가격 라인을 절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이번에 내년 1분기 실적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두 신작이 잘 이뤄진다면 60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 많이들 좀 긍정의 시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곧장 이어가 볼게요.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각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주 또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한 주를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버텨야 될지 여기에 대한 조언과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금요일 종가마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사실 반대매매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사실 반대매매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이건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베팅하신 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두 가지 포인트와 일정을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는 환율과 테이퍼링입니다. 이전에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약간 기술적 되돌림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제 진짜 반등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환율도 지금 1183원이죠. 조금 많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그런 좀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와 이슈가 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26일 날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의 하반기 금리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전부터 2주에 하는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좀 시사를 해왔고요. 현재 원화 약세로 외국인 자금이 좀 한국 시장에서 많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외국인 이탈 자금을 막을 수 있을지가
좀 요 부분이 좀 기초될 이용이 기초될 상황이고요. 아니면 뭐 혹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동결로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최근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이 26일부터 28일간 열립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7월 FOMC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테이퍼링이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가 적당하다라는 매파적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이 발표될 예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분들은 좀 월요일 시초가가 매수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다시 하실 분들인데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이슈들이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시장의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이제 이 정도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다고 보실 것 같고요. 만약에 공격적인 베팅을 하실 분들은 오늘 오전 혹은 이제 내일 오전에서 장 초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이제 보수적인 베팅은 이후에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시장 포인트들과 어떤 매수 시점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K와 SK머티리얼즈 합병권에 대해서 일단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시간에 거래에서는 SK가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관련해서 이 두 종목에 대한 향후 방향성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 머터리얼즈가 20일 날 이사회 열어서 양사 간의 합병을 좀 추진을 했고요. 이제 SK 머터리얼즈는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이 물적 분할한 회사를 좀 비상장 회사로 두고 나중에 IPO를 통해서 회사를 상장한다는 그런 전략을 짠 상황이고 이제 SK 머터리얼즈 주식과 SK 본주는 좀 1대 1.58로 사실 이제 지금 뭐 주식 현재 가치로는 1.6 에 달하는 비율 정도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은 SK 머터리얼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 본주는 뭐 워낙 지주사에 대한 할인율 거기에다가 워낙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합병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요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SK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좀 공격적인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SK 머터리얼즈 합병을 통해서 재상장을 통해서 다시 실탄을 마련하는 그런 SK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섣불리 접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SK 본주 같은 경우 SK 그룹 자체가 이제 미래 사업군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팅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밉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뭐 보는 눈이 좋기 사업에 대한 보는 눈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SK 본주의 움직임은 사실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군 자체가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머터리얼즈는 조금 주가 흐름이 심할 듯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이런 합병 이슈를 몸으로 맞으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상승 때 매도 포지션을 잡고 굳이 이제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나중에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팀장님의 설명이나 어떤 뉘앙스를 보니까 물론 뭐 장기적으로 시너지는 가능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투자 매력에 있어서는 뭐 크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SK 본주는 괜찮다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게임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 주는 뭐 악재가 터져서 게임주 얘기하게 되고 또 한 주는 호재가 터져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일단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줬는데 또 신작들도 이번 주에 또 출시가 되겠다. 게임주에 대한 얘기들 특히 NC소프트나 증권가에서 새롭게 보고 있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의견과 전략 갖고 계신지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미리 매를 맞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호재를 바탕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은 한 1, 2주 전에 더 이상 이제 얼마나 더 빠질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되는 다행히도 약간의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NC소프트는 영업이익이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고요. 그다음 크래프톤은 좀 공모가를 하회라는 오명을 좀 썼는데 NC는 뭐 리니지 W의 오픈 기대감, 크래프톤은 인도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랑 그다음에 이제 차기작이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도 중국 시장 뭐 이제 게임이 밀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도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다시 나온다는 그런 모습과 함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단기간 호재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NC소프트 설명을 드리면은 NC소프트는 지금 리니W 오픈 기대감입니다. NC소프트는 워낙 이제 내수가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수든 외수든 한 가지의 특장점이 있는 종목군인 이제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NC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더 컸습니다. 이제 이 게임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리니W라는 차기작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당연히 실적으로 나올 때까지 많은 기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NC소프트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을 오히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하반기 때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에서 지금 다운로드 수가 거의 몇천만 건이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인도의 인구 5천만 명을 이용이 한다면은 이 중 1천만 명이 뭐 만 원씩만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적 호조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을 조금 탑픽으로 꼽고 싶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습니다. 이제 리니지W가 뭐 일정이 정말 이대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또 일정이 밀린다, 혹은 이제 시장에서 일정보다는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올 때, 혹은 이제 중국발 게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NC소프트보다는 크래프톤에 좀 더 긍정적인 비중을 좀 많이 두셨는데요. 역시 게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세 가지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맛스픽은 이제 또 얘기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싶었습니다. 건설주를 준비하셨는데 좀 투자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떻게 좁혀볼 수 있을까요? 뭐 전설이나 철강 쪽이 경기 민감재로 많이 밀렸습니다. 정말 사실 실적은 그렇진 않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고요.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었던 철강 쪽보다는 그래도 이제 건설 쪽은 차기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많은 이제 공급을 바탕으로 좀 호황 주택 쪽에 있는 호황이 있을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이상이 있고요. 워낙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뭐 공격적인 베팅을 하신 분들 반도체나 2차전지를 손이 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건설주들은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합니다. 즉 매출이나 현금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밀려도 나중에 상승 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때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수주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보여지고요. 좀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BLENC와 대우건설 두 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 먼저 BLENC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입성이 높은 사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어느 정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 이제 그걸 바탕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우상향 전망이 되고요. 이제 목표가보다는 이제 적정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보여서 일단은 오늘은 목표가보다는 매수가를 가져왔고 DLH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이제 12만 1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대우건설 말씀을 드리면은 대우건설은 뭐 워낙 해외 수주도 많고 이제 국내 수주도 많기 때문에 이제 수주 쪽에 있어서는 좀 탑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각 후에 전략을 기대가 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 어느 정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긍정적인 이슈를 기대해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가로는 한 6,310원 이 정도 라인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설주 얘기하면 저희 프로그램 출연진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인 GLENC 다시 한번 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역시 가격 전략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건설주에 대해서도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는데 관심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